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미국과 세계에서 정말 시간시간별로 많은 뉴스들이 같은 이슈에서 달라지는 상황이 바로 요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미국 내부에서도 같은 이슈였는데 너무나 달라진 사실들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 하더라도 포브스가 잡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에 들어가는 요르단 국왕의 와이프, 그러니까 왕비죠. 그 왕비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하원 의장 선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할 때 거의 끝날 무렵에 네, 드디어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탐 에머라는 62세의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5번 투표를 하고 나서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8명이었었죠. 당선이 됐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왜 사퇴를 했냐면, 공화당 의원 212명 가운데 217표, 찬성표가 있어야지 하원 의장이 되는데 20명 정도가 이 사람의 하원의장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만 하더라도 하원의장 선거에서 개입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망신을 당했잖아요. 두 번째 후보, 짐 조던이라는 후보를 완벽하게 지지를 했지만, 비밀 투표를 공화당 의원들끼리 한 결과, 그를 엄청난 표로 저 사람 후보가 돼서는 안돼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나 개입하지 않겠어 하더니 탐 에머는 무늬만 공화당이야. 글로벌리스트야. 저 사람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면은 정말 대단한 실수가 될 거야. 오늘 소셜미디어에 쫙 썼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 반대했습니다 하는 것. 그리하여 이 사람은 후보가 되고도 217표를 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중도파였거든요. 2020년 선거도 바이든이 이긴 건 맞다. 뭐 이런 쪽으로 갔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인 실수야. 저 사람을 하원의장으로 선출을 하면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탐 에머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주일이나 연방 하원 의장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합니다. 연방 하원 의장이 없으면 하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깨는데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깨지고 지지하면 후보들이 다 떨어지고 아주 묘한 것은 본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 이기고 있다는, 물론 사법적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깰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스터 에머 하원 의원을 파멸시킨 그룹이 역시 스티브 스칼리스라는 첫 번째 하원 의장 후보를 파멸시킨 그룹과 똑같습니다. 아주 극우. 트럼프를 이것보단 더 지지해야지 되는데 이 에머 의원은 아니야라고 한 그룹인데 다음은 글쎄요. 루이지아나주가 지역구인 마이크 존슨 의원인데 이 사람도 하원 의장이 될지 되지 않을지 알수 없으며 지금 이제 의회에서 밤인데 모임을 지금 소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리하여 미국의 하원 의장 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수 없다.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왜냐하면 연결해서 그럼 지금까지 하원 의장이 비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죠. 하킴 제프리스가 첫 번째 의장이었던 전 의장 쫓겨날 때 케빈 맥카티를 쫓겨날 때 민주당이 몇표 보태주면 쫓아내지 않아도 되는데 케빈 맥카티도 민주당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
였다고 하고 부정선거가 아닌 것을 의사당 폭동 사건도 괜찮다고 하고 하는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데 민주당이 표까지 줘가면서 저 사람이 하원의장을 지켜줘? 하면서 그때 표를 안 줬잖아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케빈 맥카티가 쫓겨나고 나면 더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판단이 일단은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한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지금 알수 없고 계속 새 후보나 케빈 맥카티 이후에 후보 자리에서 정말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 사이에 민주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의장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화당이 저토록 분열되고 몇몇 강성 우파 의원들의 휘둘리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민주당은 이제 그 투표가 있을 때면은 항상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원이 그에게 저 사람이 하원의장이 돼요 하고 찬성표를 212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한다면 주는 이 같은 단결을 보였기 때문에 하킴 제프리스가 가장 지금 공화당의 저 하원의장 선출 소용돌이에서 득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의장이 언제 선출될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일이 조금 진정되고 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누구 책임이야, 누굼 책임이야, 책임 전가가 시작이 되겠죠. 더 중요한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마크 매도우스. 이 사람도 연방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올해 적어도 3번 동안을 특별검사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ABC 방송이 아주 막 길게 자주 보도라고 다른 매체도 따라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마크 매도우스가 결국은 면책 특권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잭 스미스 특별검사팀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았다. 선거 당일에도 그렇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경고를 했나요? 공개적으로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같은 것도 마크 매도우스도 상당히 주도한 인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져나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그렇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전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의 법무장관도 이거 부정선거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모든 것을 트럼프에게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뭐 선거 있기 전부터 부정선거라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몇번 얘기하다가 해고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12월 달에 12월 뭐 할러데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드러날 거고요. 해서 마크 매도우스 전 비서실장이 과연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 그 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에게 어떠한 내용을 증언을 했는지는 계속 지금부터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막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부정직하다고 엄청 비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제나 앨리스라고 38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내가 만약 그때 지금 아는 것만큼 알았다면 트럼프를 변호하지 않았을 텐데. 조지아주와 다른 주 등에서. 특히 조지아주의 그 선거를 트럼프가 이겼는데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거짓 주장한 그런 것에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변호사이지만 변호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법적으로 이 문제를 가려서 일을 했어야지 되는데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준 자료만을 가지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다시 그때만큼 뭐 이런 일이 다시 돌아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일로 부정선거였다고 아닌데 변호하지 않겠다라고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지아주의 케이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포커스가 여기입니다. 19명을 조지아주의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스고 말하자면 마피아의 이게
갱단처럼 되는 리코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마피아의 보스고 그 아래 하수인들이 쫙 있는데 하수인 가운데 네 명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유죄라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제나 앨리스, 시드니 파웰, 케네스 체스브로. 지금부터 주목해야지 될 사람은 루디 줄리아니는 어떻게 될까요?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 루디 줄리아니를 지금 보고 있고, 역시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 케이스도 잭 스미스라는 이 특별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선거 개입에 관한 의사당 폭동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걸려있기 때문에 조지아주에도 지금 제일 이제 포커스를 두는 사람은 마크 메도우스와 루디 줄리아니 두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그쪽을 보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들이 전부 저 유죄입니다 하고 감옥에 가는 건 면하고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무슨 커뮤니티 봉사 100시간 뭐 5천 달러 벌금 뭐 5년 프로베이션 이런 것 받고 있는데 나머지 공동 그 피고인 15명은 14명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역시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I'm sure.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과연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또 있습니다. 오늘 뉴욕에서는 선거와는 다른 민사 사기 재판. 뉴욕의 검찰총장이 뉴욕에서 막 사기로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부풀려야지 될 때와 줄여야지 될 때, 돈 융자 받을 땐 부풀리고 또 내야지 될 때는 줄이고 세금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결국은 2억 5천만 달러 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회사가 해체되도록 하는 지금 이런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에서 오늘 5년 만에 전 보스와 그의 픽서, 해결사가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서 그렇게 만났다니까요. 해결사로 불리는 마이클 코엔과 트럼프 전 대통령, 말하자면 주인에게 반항하고 복수하는 마이클 코엔입니다. 마이클 코엔은 사실 얼마 전에 책도 냈어요. 책 제목도 복수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같은 법정에 앉아있는 건 정말 처음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재산을 부풀렸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픽서를 했기 때문에 뭐 플러밍, 뭐 돈 막 잘 자란 거 이런 거에서부터 여자 수많은 여자 문제 해결하고 이런 자산 부풀리기까지 안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비즈니스 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부풀렸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의 순 자산은 40억 달러가 아니라 45억 달러가 아니라 60억 달러 정도 가치가 돼. 이럼 해결사, 픽서인 마이클 코엔과 얼마 전에 뭐 유죄 다 인정하고 증인도 하고 한 알렌 와이셀버그 COO죠. 이 트럼프 파운데이션, 트럼프 회사에 이 두 사람은 트럼프가 내 자산은 45억 달러가 아니라 60억 달러 가치야 이러면 그 말에 맞춰서 재산을 불려놔야지 되고 내 자산은 다시 45억 달러야 하면 다시 줄여놔야지 되는 그가 불러댄 숫자에 따라서 임의로 자산을 그냥 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면 본인들은 여기에 맞춰서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뭐 파크 에비뉴, 트럼프 파크 에비뉴 빌딩, UN 플라자의 트럼프 월드 타워, 뭐 센트럴 파크 사우스, 세븐 스프링스에 있는 맨션, 미니 유니버시티 뭐 선발 대회 등등등등 트럼프의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자산들을 쫙 그 나열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흔드는 일, 아니라는 반항의 표시 이외엔 전 같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겠죠. 그러나 이건 법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고 다만 저 사람 믿을 만한 증인이 아니야. 이런 말. 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건 내가 너무 깨끗하게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글로벌 리스트들이 나를 마녀 사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픽서,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너무 후회한다고 했지만, 10년 일을 해줬는데 그 10년이 트럼프가 뉴욕에서 그 부동산 제국을 건설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이크 코엔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그의 곁에서 했는데 검찰은 지금 그 부동산 제국, 부동산 왕국이 사기를 바탕으로 했다 하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뉴욕에 있는 유명한 트럼프의 부동산 뭐또 위태롭고 부동산 사업을 뉴욕에서 할수 없고 2억 5천만 달러 벌금도 내야지 되고 하는 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이하는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요르단의 여왕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미국이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저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동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 확산이 세계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어제 제가 따로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영국의 제독이 웨스트, 로드 웨스트 제독이 얘기한 6단계 제3차 대전으로 가는 길에 조금 조금씩 지금으로서는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멘의 어떠한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격을 했다.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요르단의 여왕이 서구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중잣대로 들여다보는데 이건 서구가 공모하는 거다. 라니아 왕이잖아요. 여왕이잖아요. 라니아 여왕이 CNN 방송에 아주 오랜 뭐이 국제 전쟁 전문가인 크리스틴 아만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둘라 2세 왕의 부인이 하는 얘기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공습에 대한 침묵이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다. 이 침묵은 눈부신 이중잣대, 정말 이글거리는 이중잣대, 서방이 공범이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압둘라 2세의 부인인 그 라니아가 지금 53살인가요? 53살 맞군요. 53살이고 부모가 다 팔레스타인계입니다. 쿠웨이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이집트에서 그쪽 중동에는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뭐 비즈니스 같은 거 공부했고 그러면 이 압둘라 왕과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파티에서 만났어요. 애플의 무슨 마케팅 담당 일도 했고 시티뱅크에서 일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틴 아만포는 그 엄마는 로만 카톨릭이지만 아빠는 이란계입니다. 그리고 영국계 이란인이에요. 영국계 이란인과 압둘라 2세는 부모가 다 팔레스타인계. 해서 쿠웨이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막 걸프 전쟁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요르단의 암만에 정착을 한 그런 이제 여왕인데 중동 사람들은 요르단 사람을 포함해서 세계의 지난 몇 주일 동안의 반응에 경악합니다. 눈부신 정말 대단한 이중잣대를 봤는데 하마스라고 말하진 않더군요. 이스라엘에 가서 1,400명을 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뭐 자치 방어권과 뭐 여러 가지를 얼마나 세계가 보호를 해주고 지지를 해줍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묵을 하는데 지금 벌써 하루 사이에 하루에 뭐 거의 1,000명을 살해했다고 하거든요. 24시간 동안 704명이네요. 거의 1,000명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5,7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말 어느 순간에 숨졌는데 그 가운데서 2,300명 이상은 또 어린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수천 명은 여성입니다. 이런데 어쩌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만 사악하다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하면서 1,400명의 몇 배인 5,700명, 그 가운데 2,300명이 어린이라니까요. 이걸 눈을 감을 수가 있는가? 세계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그 아버지가 서안지구에서 원래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서안지구에서 태어났고 엄마 쪽은 이제 터키계 피도 조금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그 왕비가 얘기를 하니까 워낙에 이 왕비는 뭐 왕비가 되고 나서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조금 그쪽으로 쏠리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남편인 압둘라 2세 왕은 토요일에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죠. 민간인 기간 산업과 전체 국민을 굶긴다는 거, 상상을 할수 있는 일입니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전체 국민을 굶어 죽어라. 죽어라는 안 했지만, 아니, 음식이 못 들어가면 굶어 죽는 거죠. 2주일 동안. 그러다가 겨우 며칠 조금씩 조금씩 지금 들여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왜 하마스의 그 난폭한 살해는 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저 거대한 난폭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미국의 학생들이 비난을 하면 그 학생 직장에서 취직 확정 지었다가도 그냥 내쳐버리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압둘레 2세 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하마스만 국제법을 지켜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도 하마스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로켓을 이제 투하할 그럴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리아도 서서히 개입하는 것 같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것을 요격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양쪽이 모두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쓴다. 서구 보도에서는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쓴다고, 그 안에 숨고 심지어 라켓 발사도 민간 시설에서 한다고 비난을 하지만, 이스라엘도 민간인을 향해서 공습을 하잖아요. 자, 지금은 이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잠을 거의 못 자고 뉴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